이거 구매 금액 내가 이거보다 더 깎으라고 했는데? 일반 에이전트나 셀러들한테 내고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돈 많이 안 들고도 비싼 가격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KRE의 대표 김원석입니다. 자, 오늘 투자 가능 매물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981 노르디카 드라이브 LA 2베드룸 2베트입니다. 구매 금액 97만 공사 14만 예상하고 있고요. 판매 예상가 한 140만 불 합니다. 총 투자 금액은 약 39만 불 필요하고요. 최소 만 불 단위로 투자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이 집이 마음에 드는 이유. 잠깐만, 홀드 온. 이거 구매 금액 내가 이거보다 더 깎으라고 했는데? 하고 있어요. 알아요. 저희가 봤을 때 5만 불에서 한 7만 불 정도는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매 금액은 낮춰질 것 같고요. 이 집에 마음에 드는 이유. 우선 이 집 주위에 판매 시세를 보게 되면 스쿼프당 한 1000불, 스쿼프당 한 1000불 정도씩 팔려요. 그러니까 지금 1400 스쿼프시니까 140만 불 정도 충분히 한 동네고, 또 이 집의 그 장점은 뷰가 있다는 거. 그 도시 뷰 보입니다.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사진 보면 멀쩡한데 요 사진 딱 봤을 때 그 키친 뒤쪽에 다이닝룸 정도 돼요. 브렉퍼스트 룩이라고 그러죠. 여기에 딱 가는 순간 집이 꺼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집 꺼져 있는 부분을 밖에서 봤을 때 파운데이션을 수리한 자국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리페어를 했는데 그 집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보수공사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리페어 할게 한 10만 불 나온다. 10만 불 정도는 크레딧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해요. 물론 이제 10만 불 요구했으니까 10만 불 다 받지 못할 것 같고 한 5만에서 한 7만 정도로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. 충분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실제로 그 파운데이션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만 불에서 2만 불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파운데이션 문제 있다 그러면 막 10만 불 뭐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에이전트나 셀러들한테 내고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이에요. 몰랐죠? 아, 그럼요. 그리고 또 여기 뒤쪽에 보면은 스토리지가 있어요. 근데 스토리지가 한 200스쿼피 정도 돼. 이미 되게 잘 지어놓은 스토리지예요. 통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도 잘 보이고,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요가 스튜디오처럼 다 꾸며가지고 팔게 되면은 아주 매력 있는 집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실링도 보게 되면은 이 나무결 쫙 보이면서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10만 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. 아까 그 브렉퍼스트 룩이라고 보여준 데잖아요.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이 왼쪽에 문 있죠. 그리고 문 옆으로 통유리가 있어. 이 통유리를 통해서 밖에 그 뷰가 좋아요. 이렇게 잘 보여. 또 잘 살리면은 이거 큰 슬라이딩 도어를 바꾼다든지 하면은 또 셀링 피처가 될 것 같아요. 돈 많이 안 들고도 비싼 가격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140만 불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. 공사 기간은 한 4개월 잡아야 되겠죠. 퍼밋은 익스프레스 퍼밋으로 가서 후딱 끝나는 걸로 하고, 리헵은 한 14, 많으면 한 16만 불 정도 예상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집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봅시다. 135만에 나와 있는 거 후려쳐서 120만 불에 계약됐습니다. 4베드 3베스 3284스쿼핏, 7200스쿼핏짜리 땅. 어느 동네냐? 우리 좋아하는 실버레이크죠. 실버레이크에서도 하이페리온. 한국분들 로스펠리츠는 잘 아시지? 로스펠리츠 바로 옆에요. 비싼 동네인 거 아시죠? 5번 프리웨이 전인데 프리웨이 노이즈는 들리진 않아요. 그리고 하이페리온 길 보통 큰 길인데 하이페리온에서 떨어져 있어. 자, 봐요. 여기가 이제 길이야. 근데 여기서 하이페리온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빠지는 사이드 길이 있어요. 근데 여기 길로 빠지면서 이 집이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 노이즈도 안 들리고 요 앞에 하이페리온 에비뉴 그 노이즈도 안 들려요. 그리고 스트릿 파킹도 널널하고. 4베드 3베드. 자, 이제 봅시다. 집 딱 보니까 어때요? 내부 어때요? 나쁘지 않죠? 그냥 코스메틱 리헵 하면 끝나. 이 집이 싸게 나온 이유 무엇이냐? 파운데이션. 요 계단 있죠. 올라가는 계단에 집의 땅과 이 계단이 한 2인치 정도 벌어졌어요. 요거 보수공사 해주면 돼요. 보수공사 25,000불 견적 들어와 있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집이 시세가 거의 절반에 나왔어요. 이 동네 마찬가지로 스쿼프당 1,000불 하는 동네예요. 그런데 우리가 또 스쿼프당 1,000불 예상하느냐, 300만 불 팔겠다고 하느냐? 아니거든. 우리 얼마 예상하느냐? 컨서비티브하게 220만 불만 보고 있어. 이 동네에서 정말 싸게 팔았을 때 나는 220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. 자, 0.5마일 이내에 있는 매물들 봅시다. 2500스쿼핏부터 4000스쿼핏까지만 볼게요. 나와 있는 매물, 펜딩, 그리고 지난 6개월 판매된 거 단독주택만 봅시다. 과연 몇 개의 판매 대상이 보이는지. 액티브 3개, 펜딩 하나, 솔드 2, 4, 6개.
액티브 3개 나와 있는데 가격 270만, 350만, 350만. 펜딩 지금 현재 140만 우리 거예요. 어, 아이벤힐 테라스 이거 우리 산 거다. 140만 발랐어. 이 동네에서 최저로 구매한 매물 아이벤힐 테라스 우리가 산 거야. 내가 산 거야. 이 동네에서 일자 들어가면서 구매한 매물들은 내가 산 거밖에 없어. 아이벤힐 테라스 130으로 산 거. 그리고 이 집 하이페리온 120만 불에 구매할 거. 나머지는 전부 2자로 시작해요. 그 다음으로 싼 게 이제 알볼라라 210만 불 2500 스쿼어 핏, 실버레이크 드라이브 230만 불 6베드룸 2700 스쿼어 핏, 라일릭 애비뉴 260만 불 4베드 3베스 2600 스쿼어 핏, 세인트 조지 스트리트 320만 불 4베드 3베스 2700 스쿼어 핏, 모레노 드라이브 430만 불 5-3 3300 스쿼어 핏. 자, 이런 동네 액티브 나와 있는 매물 보자고요. 270만 불에 팔겠다고 나와서 3000 스쿼어 핏짜리 이것도 산 동네에 있는 집이야. 계단 엄청 올라가야 돼. 뭐 뒷마당도 별로 없어. 너저분한 카페 깔려져 있는 거 보이죠? 스테이징도 안 했어. 그냥 옛날 집이야. 이거 지금 바닥에 모노리움 깔려져 있고. 모노리움? 어? 뭐야 이게? 노란색 키친. 270만 불에 나와 있어요. 3,700 스쿼어 핏짜리. 또 다음 집 3,700 스쿼어 핏 나와 있는 게 350만 불이야. 5베드룸 4베드 봅시다. 그냥 뭐 옛날 고풍스러운 분위기 나고 그냥 키친 업그레이드 뭐 한 10년 전에 한 것 같고. 근데 350달러 그래. 3,700 스쿼어 핏. 230에 판 거 봅시다. 2,700 스쿼어 핏. 팔린 거예요 이건. 무슨 아파트처럼 생겼는데. 뭐 리모델링 안 됐고 뭐 그냥 그럭저럭 하지 뭐. 그냥 사람 살던 집. 이 창문도 나무 창문이에요 옛날 거. 이랬을 때 230에 판다. 2,700 스쿼어 핏. 그 우리가 내가 근데 얼마 팔겠다고? 리모델링 하고 2포인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? 220에 팔 수 있을 것 같아? 난 220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. 220 뭐야? 250도 가능하겠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분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하루 이틀 3일 정도면은 단독 투자자분들이 낼름 다 가져가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원하시면은 빨리빨리 손 드셔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단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.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카톡 먼저 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매물 한번 본인이 혼자 어널리스 해보시고 제 비디오 보시고 관심 있다 바로 손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